다 됐다. 가만있어 보자. 전화번호가. 네, 안만수입니다. 이 저기 제니 데리고 저녁에 우리 집에 오는 거 알죠? 와서 먹고만 가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예, 그럼 이따 봐요. 네. 집에서 마음 편히 제니 좀 보겠다. 아, 식사도 못 하시고. 네, 이제 하려고요. 저 경수 형이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네요. 뭔데요? 그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남자 말입니다. 트리플 호텔 호텔리어라는 사람이요? 그 남자가 안만수의 최측근이었답니다. 네? 홍콩에서 원거리로 안만수 티치다거리를 다 해왔답니다. 뭐 둘은 형제 같은 사이였고 뭐 안만수는 둘만 있을 때는 애칭으로 럭키라고 불렀다네요. 럭키? 정말 안만수 신복이었답니까? 틀림없어요. 두 사람 관계는 제가 이번 주말에 홍콩으로 가가지고 좀 더 알아보려고요. 왜 하필 안만수 신복이 그런 일에... 정말 이상하죠. 네. 럭키, ça va? Tu devrais te cacher quelques jours encore. Tu vas partir bientôt en Suisse? Oui, on se verra là-bas. 사모님,